자, 바로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립은 니고고님 PC 8700K MSI Z370 게이밍 프로 카본. 지금 여기는 없는데 퀵으로 오고 있어요. 컨셉 DDR4 16기가 RGB, 벤젠스 RGB 28800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성 960 프로 512GB 쿨러마스터 코스모스 C700P RGB 스트립 강화유리, 커세어 RM850X80 플러스 골드, 커세어 하이드로스 리즈 115i 프로 RGB, 커세어 ML140 프로 RGB 3개, 윈도우 정품, 그리고 조텍 익스트림 코어 1080Ti, 그리고 맥스 파인더 메탈릭 실버 케이블. 대충 440만원 정도, 430에서 440 사이. 자, 일단은 이렇게 돼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립이 힘들어요. 펜 몇 개 없다고 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조립이 힘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슬슬 한번 조립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메탈릭 실버. 자, 8700K. 960 프로 512GB. 엘세스가 40만원 넘습니다, 이거. 아, 왜 그래. 아, 형님, 그러지 말고 좋아. 형님, 그렇게 말하면 그 사시는 분들 섭섭하겠어요. 램입니다. 3600짜리. 그게 엄청 고급 PC인데, 내 방에서 자주 보여서 지금 오해들 하시는데, 그게 진짜 고급 PC예요. 윈10 정품. 윈10 정품. 그리고 아, ML 프로 RGB 트리니티도 형님 성능이 좋아요. 의외로 형이 한 7만원대 정도 쿨러 가야 그 정도 나와. 그래서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뭐예요? 얘 싫어하냐? 얘 싫어요? 뭐야 이거? 지금 얘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일단 이거라도 씁시다. 이거는 괜찮겠지? 요거 들어있다. 이거 밑장 아닙니다. 싫어해요. 나 처음 봤어요 지금. 조탁 익스트림 코어. 개봉도 안 하셨네요. 고객님이 구하셔가지고 오셨어. 조탁 코어. 케이스가 크니까 뭐 다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RMX입니다, RMX. 야, 팝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난 자유가 없어져요. 나는 누구한테 구속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아우, 느끼해.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하다. 너무 느끼해서 방금. 이 말 취소. 대신 이제 별풍선 한 만 개 받고, 한 천 개 받고. 야, 솔직히 운영자는 별풍선 생성할 수 있잖아. 마음껏 생성해도 되잖아. 대신 이제 그건 안 돼. 그 별풍선 환급 그건 안 돼. 돈으로 환전은 안 돼. 대신 그거는 못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자, RM850X. 그다음에 뭐 개봉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일단 쿨러를 한번 보자고. 115i 프로 RGB 컴더쿠시 개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일명 컴더코들은 저기 박스 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박스를 진열을 한단 말이야. 박스를 진열을 해요. 그래서 이 비닐을 훼손을 하면 안 돼. 최대한 이 비닐을 살려서 이게 참 아 또 이쪽이구나. 아이고 또 잘못 들었다. 그냥 뜯을게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조립이라서 저거 일단은 빼놓을게요. 게이밍 프로 카본인데 지금 박스가 여기에 지금 찍혀 있어요. 아저씨가 오다가 떨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다행히 안쪽은 이상은 없는데 지금 위치가 정확히 여기거든요. 여긴데 괜찮겠지? 뭐 문제 없겠지? 마이 갓. 와우 쉣. 오 이쁘다. PS LED 색깔 변경되지 이거. 오 이게 장난 아닌데? 이게 사이클. 꺼지는 거. 이게 메인보드 연동도 되네요. 이게 스태틱. 팬은 RPM에 따라서 바뀝니다. 팬에서는 RPM을 좀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세게 돌아요. 여기도 지금 LED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슬리빙 케이블이 안 보이는 거 빼고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슬리빙 케이블이 안 보이네. 조금 진해가지고 되게 고급지고요. 이 실물 보시면 놀라실걸?
오, 진짜 고급지다. 진짜 고급지다, 진짜. 아, 진짜 냉정하게 고급져요, 진짜 냉정하게. 나 솔직히 말할게. 진짜 고급져. 싼 맛이 안 나요. 싼 느낌이 없어. 얘는 RGB보다는 그냥 이뻐요. 그냥. 케이스 엄청 조용하다, 근데, 얘. 조용해, 케이스가. 윈민이 사기야, 얘는. 윈민이 사기야.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거, 지금. 사기라니까, 얘.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 내용도 이쁜데, 씨. 예, 손잡이 맞아요, 손잡이 맞아요. 예, 위에 RGB 들어갔어도 이뻤을 것 같아. 위에 RGB 넣었어도 이뻤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진짜 크다. 크긴 크다, 진짜. 이게 크긴 진짜 크다, 근데. 어우, 이게. 지금 밑에 마우스패드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이만 종료하겠습니다.